제주시 서부지역의 한 농협과수유통센터. 이곳 직원이 자신의 아버지가 수확한 레드양 2.6톤을 농협자금으로 1,670만원에 구매한 건 지난 1월 10일입니다. 이 물건은 30여 개 농가가 공동 재배한 레드향과 섞여 전국 공판장과 하나로마트 등에 판매됐습니다.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이 직원 지난 1월 중순에도 아버지 레드향 4.2톤 2,4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섞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. 이 농협으로부터 레드향을 구매한 모 소매업자에게 전화해봤습니다. 선별된 레드향을 산 경우도 있지만 농가에서 가져온 상태에 성과되지 않은 원물을 그대로 구매한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. 그런데 농협 내부 정산서에는 원물로 팔았다는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. 지난 겨울 이 농협에 30여 개 농가가 공동으로 판매한 레드향은 161톤, 11억 원이 넘습니다.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.